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, 어떤 전략과 어떤 종목 찾아볼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이데일리 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견조하게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어떻게 좀 마무리 준비해볼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좀 쉬어가거나 좀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투매가 나오는 현상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섹터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큰 하락 없이 좀 견조한 흐름들을 이어지면서 시장은 약 강보합권에 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반면에 코스닥 150 지수는 0.49%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을 살펴보면 그만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약세는 오늘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고 그게 역시 2차전지와 바이오 쪽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. 시총 상위 종목들의 약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코스닥의 상승 종목은 939개고 오늘 상한가 종목이 13개입니다. 그만큼 대형주들이 좀 쉬어가는 중에서 이런 낙수 효과는 확실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중소형주들이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것에 따른 티마치 전략으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수의 상승은 좀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업종별 순환매라든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기에는 훨씬 더 좀 수월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신다면 업종 순환매를 노려보실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어떤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저께 발표가 됐던 중국의 GDP가 예상치보다 좀 높았고요. 소매 판매 역시 긍정적이었습니다. 미국과는 다르게 지표가 양호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이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렇지만 이 두 종목을 보실 때 우리가 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 안에서 좀 선별을 하셔야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실 수 있겠고요.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수는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투심은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좋은 종목들 저희가 잘 선별해서 순환매에 저희가 또 좋은 수익 얻을 수 있도록 대비해 보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